제가 주경호입니다. 저는 오늘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해야 하느냐 반대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자영업에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민자들로서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자영업을 운영해 보셨던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을 운영할 때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와 렌트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자영업의 성공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경영할 때에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발전과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 자체의 안보 능력은 오늘 당장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지속 능력은 3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 발생 시 3일 이후는 전쟁 지속 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은 자동적으로 50만 명이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군수 물자는 우방국을 위한 전쟁 예비 물자에 의해 무제한 지원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에 탄약, 유류, 식량을 우방국 미국이 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보 분야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경제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경제를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이 쉽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영업을 하는데 인건비와 렌트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